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임순관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5월 20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11,110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9명이 증가한 총 734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53.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29명, 부천시 79명, 용인시 73명 순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시가 13.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군포시 12.4명, 포천시 11.2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615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103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이후 발생한 도내 확진자 233명 중 35.2%에 해당하는 82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4월 1일 이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4만 2,170명으로, 이중 74.5%인 31,404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39,67명이 음성 판정을, 8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355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1,766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5월 20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병원 3곳, 공공의료기관 5곳 및 도내 종합병원 8곳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528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그중 18.6%인 98병상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인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전국 총 192명입니다. 이중 도내 확진자는 전일 대비 7명이 증가한 총 41명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이 19명,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지역사회 감염이 22명입니다. 확진자의 직종별로는 회사원이 49%인 20명으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20대, 30대가 83%인 3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자발적 검사자를 포함한 이태원 클럽 관련 17,430명, 지역사회 관련 1,623명 등총 19,053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8,959명이 음성 판정을, 4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53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5월 10일 시행한 이태원 논현동 방문자 무료 검사 행정명령 이후 자발적 검소자는 대폭 증가하였다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용인 강남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확진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안양시 거주자로 지난 18일 오전 근무 후 증상이 발현되었고, 자신이 근무하는 용인 강남병원에서 선별 진료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확진자는 지난 5월 5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되었던 군포시 확진자의 접촉자였으며, 친구, 지인 등 5명과 지난 14일 밤에 안양시 내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인 군포시 확진자를 포함한 총 6명이 관련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확진 판정 이전 일인 16일 오전 시간 강남병원에서 근무하였고, 17일에는 휴무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강남병원은 응급실을 폐쇄하고 입퇴원 및 외래를 금지,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병원을 재개하였습니다. 증상 발현 2일 전인 5월 16일부터 강남병원을 방문한 내원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병원 내 접촉자 133명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분류 조치 중입니다. 접촉자 133명은 병원 직원 17명, 입원 환자 14명, 외래 진료자 102명입니다.
이중 밀접 접촉자인 34명에 대해선 검체체 치료 완료하여 검사를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29명이 음성 판정, 5명은 아직 검사 중이며 지속적으로 심층 역학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도내 클럽 관련 확진자들이 방문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추적 관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업소의 명칭을 불러드리면 5월 10일 안양시 동안구의 생고기 제작소 범계점과 강남 오빠네, 5월 12일 안양시 만안구의 덫짝 뉴욕 야시장 안양 1번 가점 그리고 요술잔, 5월 13일 군포시의 포시즌 PC방, 5월 14일 안양시 만안구의 룰루랄라 동전 노래방, 먹고 보자 양꼬치 롯데리아 안양점, 5월 16일 안양시 동안구 게이미너스 PC방, 5월 14일, 15일, 17일 안양 만안구의 자쿠아. 해당 날짜에 위 장소를 확진자 동일한 시간대에 방문하신 분들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는 방역 활동 과정에서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 때문에 검사 진행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역학조사 및 정보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를 완벽하게 제어하기 어려운 것 역시 사실입니다. 때로는 방역 활동 중 지침과 규정을 완전하게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실수도 있고,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권침해적 문제가 확대되거나 재생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와 경기도 인권위원회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발적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및 검사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우팅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적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심리치료 지원 대책과 도와 시군, 인권단체 간 협업을 위한 소통 체계도 논의하였습니다.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관련 코로나19 진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및 검사 비용 지원 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최근 서울 이태원과 논현동 일대를 방문했지만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도민이 계시다면 증상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태원 클러스터 유행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대상 지역 확대, 무료 검사 행정명령, 익명검사 허용 등의 정책들을 긴급히 시행하였습니다. 건강권과 자유권은 양립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개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취할 때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코로나19 유행을 대응하는 일은 그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메꿔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집단 감염은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집단 발생과 연관된 추가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력 덕분입니다. 그러나 유흥시설, 노래방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는 사례도 간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감염 위험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업소는 24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주시고, 도민께서도 유흥시설을 비롯한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에서 철저한 생활수칙 준수, 영업장 내의 방역 안전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